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떡순티를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마침 불닭에서 이렇게 맛있게 떡볶이가 나왔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오늘 여러분들이랑 맛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리지널 불닭 떡볶이랑 까르보 불닭 떡볶이랑 로제 불닭 떡볶이 준비했습니다. 근데 옆에 아주 귀엽게 이 팔도 비빔 떡볶이가 있더라고요. 팔도 비빔면 좋아하시죠? 저도 엄청 좋아하는데요. 과연 어떤 맛이 날지 다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잘 먹겠습니다. 그 전에 제 속을 보호하니까 우유 먼저 마실게요. 일단 제일 오리지널부터 먹겠습니다. 와, 이렇습니다, 여러분. 다음은 까르보 불닭. 저는 불닭볶음면도 까르보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단맛이 제일 많이 나가지고 이건 어떨지 먹어보겠습니다. 와, 일단 신기한 게 하나도 안 매워요. 저는 매울 줄 알고 잔뜩 겁먹고 있었거든요. 역시 까르보답게 부드럽고 치즈향이 되게 강하게 납니다. 단맛은 까르보 불닭볶음면보단 조금 덜 한 것 같기도 해요. 다음은 로제 떡볶이. 로제가 제일 맛있게 생겼어요, 생긴 건. 와. 맛있다. 일단 로제는 셋 중에서 국물이 제일 꾸덕꾸덕해가지고 떡볶이 가게에서 파는 로제 떡볶이랑 맛이 되게 흡사합니다. 다음은 팔도 비빔 떡볶이. 와, 보세요. 아, 뜨거워. 비빔면 맛 떡볶이도 나쁘진 않은데요. 제가 처음 접해봐가지고 어색해서 그런지 그렇게 제 입맛에 막 와닿진 않네요. 그래도 한 번쯤은 먹으면 진짜 별미로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튀김을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튀김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여러분은 무슨 튀김 제일 좋아하시나요? 저는 이 김말이 튀김을 제일 좋아해가지고 어디 가도 김말이만 제가 다 먹어요. 사실 김말이보다는 새우튀김이 더 좋아요. 저는 이 김말이 튀김을 제일 좋아해가지고 다음은 순대. 순대는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는 게 국룰이죠. 와. 여러분, 저는 제 입맛을 찾았습니다. 저는 로제 불닭 떡볶이가 제일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뭘 찍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은 오징어 튀김. 로제만 찍어 먹게 되네요. 단호박 튀김. 와, 단호박 튀김. 단호박 특유의 풍미가 엄청 풀풀 새어나옵니다. 달고 맛있다. 한번 비빔면 소스에도 튀김을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와, 비주얼은 진짜 끝내줘요. 튀김을 찍어 먹을 때는 로제가 짱인 것 같습니다. 대왕, 대왕 오징어.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불닭 떡볶이 시리즈를 다 먹어봤는데요. 사실 저는 이 오리지널 불닭 떡볶이를 되게 기대하고 먹었었는데 생각보다 맛있는 거는 이 로제 불닭 떡볶이가 제 마음을 사로잡아 버려가지고 앞으로도 떡볶이가 생각날 때 이거랑 튀김이랑 해서 같이 먹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떡볶이가 땡기실 때 편의점에서 불닭 시리즈를 한번 드셔보시는 건 어떠세요? 그리고 튀김이랑 한 끼 먹으면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